그래서 8번이구나. 8번, 8번. 뭐 날차례지?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그는 그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할 차례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두 가지 종류. 문장의 두 가지 종류는 어떤 문장하고 어떤 문장이 있지? 그렇죠.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 그다음 그렇죠.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 두 가지 중에 하나고, 하다시가 들어있다면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다시 속에 to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does가 들어있는지 따져보는 게그 다음 과정이죠.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라고 묻고 있는데요. 얘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인가요? 어떤 시, 아,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인가요? 그렇죠. 자르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는 자르다부터 먼저 만들어 봅니다. 그는 자르니,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은 항상 붙여놓고 영어에서 그거부터 만들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는 자른다라는 말을 그는 자르니라고 묻는 말 만들고, 그다음 이 부분이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라 했으니까 그는 자른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자른다. 히컷인지 히컷인지가 중요하죠. 히컷이에요, 히컷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히가 하는 행동이니까 자르다라는 하다시 속에 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더즈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즈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가 자르니를 만들었어요. 아니, 그가 자른다를 만들었어요. 그가 자른다. 히컷.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되겠죠. 그가 자른다가 히컷이니까 그가 자르니 하고 싶으면 does he cut이에요. does he cut이에요. 그렇죠. 조금 공부하고 있어. 그렇죠. does he cut이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완성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문장을 이제 완성시키면, 잠깐만요, 마스크 좀 하고 선생님, 문장을 완성시키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그렇죠. How does he cut the tree?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어이구, 잠깐만요, 선생님 마우스를 좀 움직여야 되겠다. 민준아, 이제 좀 쉬워, 어려워? 아니, 또 어려워? 이제 좀 쉬워져야 되는데. How does he cut the tree? 그렇죠. does he cut the tree? 오케이. 어떻게 자르는지 궁금하니까 how고요. 그 다음에 그가 자른다, he cuts를 그가 자른 물음표 붙이기 위해서 하다시 속에 들어있는 does를 꺼내서 does he cut 만들었네요. 오케이. 대답할 때 안만 길어봤자 쓸 건데요.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쓸수 있는 건 the tree네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렇죠. 그것, 그 나무, 다시 말해 그것이란 말로 바꿔 쓸수 있죠. 대답할 때 it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대답해 보겠습니다. 그는 도끼로 그것을 자른다. 그렇죠. 좀더좀 자연스럽게 머뭇머뭇거리는 거좀 줄이고, 뭐라고요? 잘하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He cuts it with an axe.' With an axe. He cuts it. He cuts it. With an axe. 그렇죠. He cuts it with an ax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그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라는 얘기 할 차례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두 가지 종류, 하다시 들어있어요, 비동사 있어요. 그렇죠.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마시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도 있어요. 마시다가 뭐죠? 그렇죠. 드링크죠. 근데 이 문장에 드링크가 사용돼요, 드링킹이 사용돼요?
그렇죠. 드링킹이 사용되죠. 그러면 드링크가 드링킹으로 바뀌면 무슨 뜻을 가진 무수지가 된다 했더라. 알죠? 뜻을 얘기해야지 시를 알수 있으니까 무슨 뜻? 마시는 중인이란 뜻의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하다시였던 녀석이 하다시가 아닌 게 되었으니까 문장을 만들려면 하다시가 없어졌으니까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장도 묻지 않는 말을 만들고 나서 묻는 말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너는 마시는 중이니? 이게 묻는 말. 누가 뭐뭐 한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하다시 또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게 붙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지금 묻는 말이니까 묻지 않는 말로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너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예요? 그렇죠. You are drinking이죠. 너는 마시는 중이다. You are drinking.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너는 마시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이제 문장을 가장 방금 얘기한 게 Are you drinking? 이게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의 덩어리야. Are you drinking? 그럼 문장을 완성시킵니다.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그렇죠. What are you drinking? What are you drinking? 그렇죠. What, 무엇을 마시는지 궁금하니까 what으로부터 시작했고, Are you drinking? Are you? 하니까 묻는 말된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some water를 마시는 중이야. 그렇죠. I am drinking. 하면 나는 마시는 중이다. 그랬죠. I am drinking some water. Some water는 약간의 물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게 궁금하니까 앞에서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M은 R로 바뀌고 묻기 위해서 일로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I가 뭐로 바뀌게 되니까 You로 바뀌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What are you drinking? 했더니 I am drinking some water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녀는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할 차례예요. 문장의 두 가지 종류 하다시예요. 비동사 필요해요? 그렇죠. 비동사 필요하죠. 왜냐하면 춤추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는 있어. 그렇죠. 춤추다는 뭔데? 그렇죠. 영어로 뭔데 춤추다가? 오케이, 댄싱입니까? 댄스겠죠. 그렇죠. 춤추다가 댄스죠. 근데 이 문장에 댄스가 사용돼요. 댄싱 하다시에 ing 붙인 게 사용돼요. 그렇죠. 댄싱이라는 하다시에 ing 붙인 게 사용되고 댄싱의 뜻은 무슨 뜻을 가졌습니까? 그렇죠. 춤추는 중인이란 뜻의 무슨 시니까? 그렇죠. 어떤 시니까 댄싱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는 비동사가 필요하고 그럼 이제 묻지 않는 말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보겠죠. 오케이.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는 뭐예요? She is dancing 하면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뭐가 되고? Is she dancing? 방금 이 문장에서 Is she dancing 하는 순간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든 거야. 걔를 이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라고 묻고 싶으면 그쵸. Where is she dancing? Where is she dancing? 그랬더니 그녀는 무대 위에서 춤추는 중이다. 누가 뭐뭐 한다란 말은 누가다로 붙여놓는다 했죠. 그래서 우리말 순서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중이다 했지만 영어 순서는 누가 뭐뭐 한다를 붙여놔야 되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된다? She? 그렇죠? Stage. She is dancing on the stage. 오케이. 그래서 민준아, 지금 뭐 쉬워 어려워? 아이 또 어려워?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노래하니? 라고 묻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장의 종류 두 가지 중에 뭔지 따져볼 차례야. 비동사야, 하다시야? 오케이.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물어본 게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여기 노래하니가 있으니까 이걸 묻지 않는 말로 바꾸면 노래하다가 되고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냐?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씨가 있냐? 이 질문하고 똑같아, 그치?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을 있나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싱이죠. 그러면 이 문장은 비동사야, 하다씨야? 오케이. 노래하다가 있는데 비동사가 들어갑니까? 문장의 동류는 뭐가 있거나 하다시가 있거나 아니면 am, is, are 비동사를 넣거나 둘중 하나인데 노래하다, 노래하니를 묻지 않는 말 바꾸면 노래하다가 되고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진 sing이라는 하다시가 있는데 이 문장에 비동사가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 않겠어요? 들어가지 않죠. 이 문장에는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사용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비동사가 아니고 하다시 있는 문장이고, 그다음 그렇다면 하다시 있는 문장이면 이 하다시 속에 그다음 따져야 될건 두냐, 더즈냐 이거 따지는 거고, 그거 두가 들어있을지 더즈가 들어있을지는 그들이 노래한다를 만들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노래한다가 뭐예요? 데이싱이죠. 그 말은 이싱 속에 두가 들어있단 말이야, 더즈가 들어있단 말이야. 두가 들어있단 말이죠. 자, 지금 만든 건 데이싱은 그들이 노래한다야.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성되는 거야. 그들이 노래한다. 데이싱, 그들이 노래하니? Do they sing? 그럼 이제 문장 완성시키는 일만 남았어. 오케이. 이 문장은 비동사가 필요 없어. 노래하다란 말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오케이.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그건 대답이고요. 다음 뒤에 나오는. 묻는 말이다겠. 그렇죠. How do they sing? 뭐라고요? How do they sing? 그렇죠. 어떻게 노래하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이런 것 중에 how가 방법이 궁금하니까 어떻게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노래한다. 그들이 노래한다. They sing. 그들이 노래하니? Do they sing? 그들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How do they sing?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어떻게 노래한다고 대답하네요. 그들은 노래 엄청 잘해요. 그렇죠. They sing very well. 오케이. 그래서 very well의 뜻이 뭐고? 매우 잘이란 뜻이고, very wel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그래서 very well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앞에 문장에서. 그렇죠. How 한 다음에 they sing을 묻는 말로 바꾼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해서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묻고 답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 피자는 어떤 냄새가 나니?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좋은 냄새가 난다 라고 대답할 차례야. 그럼 이 문장은 비동사야, 하다시야? 그렇죠. 왜냐하면 냄새가 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죠. 냄새가 나다. 냄새가 나다라는 하다시는 누구예요? 그렇죠. 스멜이죠. 그러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그 다음 따져야 될건 뭐예요? 아, 이 문장엔 스멜이란 하다시가 들어있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건이 하다시 속에 뭐? 두인지? 더즈인지, 두인지, 더즈인지 따지는 거죠. 그거는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만들어 보면 되죠.
그렇죠?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는 뭐예요? The picture. Smelly야, smells야. 이게 중요한 거죠. The picture smelly야, the picture smells야. 그렇죠. The pizza smells죠. 왜냐하면 the pizza는 안 먹기로 봤자. 그렇죠. It smells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그래서 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the pizza smells는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라는 묻지 않는 말이야. 그럼 얘를 이제 묻는 말 만들면 이 표현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완성되었고, 이제 전체 문장을 완성시킬 일만 남았어. 자,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 아니, 일단 차근차근 순서대로.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라는 묻지 않는 말.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 그렇죠. 그 피자가 냄새가 나니? 그렇지. 아주 잘했어. Does the pizza smell? 그럼 이제 전체 문장. 그 피자라 어떤 냄새가 나나요? 그렇지. How does the pizza smell? 에이. 아이고. 터치가 안 되네. How does the pizza smell? 뭐라고요? 그렇죠. The pizza.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시니까 how does it smell하고 똑같은 규칙. 자, 대답할 때더 피자 또안 나올 거야. 분명히 더 피자 귀찮으니까 너무 기니까 안만 길어봐도 써서 대답할 거야. 그래서 이런 대답이 나오죠. 그것은 좋은 냄새가 난다. It 그렇죠. It smells good. 하면 되는 거죠. It smells good.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pizza smells good 하고 똑같은 표현인 거죠. 이 속에는 do가 들어있어요. does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smell이 아니고 smells가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18번 문장까지 했고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까지 숙제도 같은 거예요. 두 개, 세트 두 개. 하나씩 들어있는 문장 익히기 하고 어떤 식 들어있는 문장 익히기. 근데 어떤 시 들어있는 문장 익히기 그거 클래스 카드 하기 전에 꼭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 공부하고 나서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익힐 때 훨씬 아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베리 굿. 수고했어요. 안녕. 훌륭했어. 됐다.